방금 전에 우리 안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좀 한번 새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또 제가 우리 안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삼지대의 그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그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그 정계에 투신해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동안 해오셨던 그 어떤 정치 활동과 본인의 철학이 금방 이렇게 저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지난 27일에 그 여러분들께서 기대했던 이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제3지대에서의 그 소신 있는 그 정치 활동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어떤 헌신과 그 감사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. 또 우리 안 후보님과 또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